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한국에서 5천만 명 인구의 각각에게 은행 계좌를 만들어준다고 가정을 합시다. 나중에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한국인 개개인을 어떤 사용자로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파일에 입출력하는 것부터 먼저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파일에 특정한 사용자들을 추가하고 또 어떻게 중복되는 것을 배제하고 이런 과정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슬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지슬즈. 지슬즈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 참여자들이 하나의 리스트, array 되는 걸로 할게요. 지금 우리의 목적은 뭐냐니까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assign bank account to all Korean people, 모든 한국 사람에게 은행 계좌를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먼저 first of all, 먼저 all Koreans share a list is users of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오픈에시 플랫폼에 사용자로 먼저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은행 계좌를 할당하게 될 텐데 은행 계좌 번호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Bank accounts of them same to 같습니다. 뭐 받느냐니까 their telephone number. 나중에 전화번호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일단은 각자의 전화번호가 그 사람의 은행 계좌번호가 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특이한 거예요. 전화번호라고 하는 것이 매우 특이한 개인식별 체계입니다. 왜냐니까 전 세계에서 중복되는 전화번호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누구와도 서로 1대1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이에요. 아마 인류가 발명한 가장 효율적인 어떤 개인 식별 체계이자 그리고 상호 통신 체계인 체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전화번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냥 전화번호를 너무나 익숙한 거지만은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전화번호는 정말 너무나 훌륭한 사회적 체계 어떤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각자의 은행 계좌로 바로 쓰게 됩니다. 그로만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 텔레폰 넘버 자체를 이용해서 뱅크 어카운트, 은행 어카운트도 만들고 그리고 또 만드는 것이 각자의 IP 주소, IP 어드레스도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IPv6 같은 주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을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이자 각각이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 이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음성 통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카톡이라든가, 뭐 메신저라든가, 뭐 모든 것들이 다 이메일이라든가, 이메일 주소 같은 것도 전화번호로 다 매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서를 갖게 되면 일단은 사용자 그런 이름과 add 지서라고 해서 하나의 펑션을 만들어 보죠. 원래 addSysl이란 펑션입니다. 이 펑션은 역할이 뭐냐니까 어떤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슬들의 목록 나중에는 5천만 명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5천만 명의 코리안들이 여기에 등록될 겁니다. 그 사람들의 name and telephone number, 그죠? 이것이 이게 5천만 개 들어가 있는 하나의 array가 되겠죠. 근데 물론 현실적으로 그는 뭐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하나의 array에다 5천만 개의 엘리먼트를 넣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쓸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는 거죠. 파일에 읽고 쓰고 하는 메커니즘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정의하는 것은 add GSR 해서 여기 array에다가 새로운 사람을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것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죠. 그래서 new 지설 그냥 지설하죠 뭐. 지설 그래서
그냥 승인하고 펑션에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아규먼트로서 네임과 텔레폰 넘버를 받는 걸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지서 그죠? 지서의 네임 equal 네임이 되고 그리고 지서의 텔레폰 넘버가 텔레폰 넘버 파라미터로 받은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지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설제에다가 푸시해보면 되죠. 푸시 지설 이렇게 합니다. 애드 지설 해서 우리가 뭔가를 주게 되면은 요것들이 그대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푸시한 다음에 요 지설즈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파일에다가 써야겠죠. 파일 우리 fs를 불러다 놨잖아요 위에 그죠? 파일 시스템 모듈을 불러놨습니다. 그래서 fs write file 하면 되겠죠. write file 그것도 sync sync 그죠? sync를 하지 않으면 콜백을 써야 되니까 라이트 파일 하는데 이름은 지설 리스트 그죠? 지설 리스트라고 하는 파일이라 그래서 쓰는 건 요것을 이제 요 지설을 연습을 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바로 쓰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설을 하게 되면은 그런 다음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테스트 add 지설 그래서 네임은 주피터. 주피터 그동안 너무 자주 등장하네요. 슈퍼맨으로 하겠습니다. 슈퍼맨이고 다음에 뭘로 할까요? 이걸 바로 그냥 애드 지설 네임과 텔레폰 넘버 그죠? 전화번호는 8210-1112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걸 컨솔로그 해보죠. 돌려볼까요? 노드 JSON 돌렸습니다. 그러면은 뭐 에러가 하나 떴네요. 무슨 에러가 떴는지 보겠습니다. 지설 네임 네임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떴네요. 지설점 네임 그렇죠. 지설이 이게 뭔지 우리가 정의를 안 해줬군요. 오브젝트로 해놓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에 프로퍼티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냥 아무렇게나 해 놓으니까 얘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또 이랬습니다. watch 파일이 됐네요. write 파일이 아니라 write file sync 세 번째 있는 녀석이네요. 됐습니다. 다음에 notes에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하나의 오브젝트가 딱 들어갔죠. 그러면서 왼쪽에 보니까 지설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딱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브젝트 오브젝트 들어있어요.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요걸 그냥 그대로 썼으니까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것을 그대로 썼을 때 아니라 좀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줘야 되나요? fs에서 아니죠. gisels에서 요 녀석을 stringify json stringify로 불렀으면 되겠네요. json stringify stringify에서 gisels 요렇게 준비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하나 더 빠졌네요. 됐습니다. 이제 볼까요? 자, 이렇게 됐고 지설 리스트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요렇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구성이 됐죠. 그죠? 하는 김에 몇 개를 더 해볼까요? 슈퍼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 뭐 버드맨도 있으니까 버드맨 버드맨 그래서 마찬가지 슈퍼맨과 버드맨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니까 슈퍼맨 버드맨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들이 한 사용자들 5천만 개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5천만 개를 이렇게 파일에다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뭐 50명이라거나 하면은 굳이 데이터베이스를 쓸 필요가 없죠. 500명 뭐 500명 정도 1000명 이하라 그러면 굳이 DB를 쓸 필요 없이 이 파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죠? 이렇게 됐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냐니까 슈퍼맨을 하나 더 있는 걸 해보죠. 그래서 슈퍼맨, 버더맨, 슈퍼맨입니다.
그러니까 슈퍼맨이 두 번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슈퍼맨, 버더맨, 슈퍼맨 해서 시스 리스트도 보니까 슈퍼맨, 버더맨 그리고 또 슈퍼맨이 나와있죠. 그죠? 이중으로 지금 등재되어 있잖아요. 이 이중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들을 좀 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필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들을 따로 잘라냈다가 나중에 쓸 거예요. 잘라내고 필터를 쓸 텐데 먼저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duplicated 네? g-cells 됐습니다. 중복되는 g-cells들이 있느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요 녀석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서 z-cells에서 이걸 필터를 넣는 겁니다. 이 필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보시면은 일단 펑션을 안에다 또 정의를 하죠. 펑션 하는데 네임을 아니죠. 지설이죠. 지설 해서 지설의 네임이 이 네임과 같으냐고 보는 거죠. 요 네임과. 그죠? 요 네임과 같으냐. 만약 같다고 한다면은 그대로 요 녀석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 뭐라고 얘기하나요? 갑자기 용어 생각나지 않네. 뉴뮤레이션, 이뉴뮤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뉴뮤레이션. 초급 과정에서 공부를 했던가요? 이걸 했든지 안 했는지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지설제 여기 들어가 있는 요 엘리먼트들 하나 지금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 엘리먼트들을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 얘가 지설이고 또 얘가 두 번째 지설, 또 세 번째 지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 지설들을 하나씩 훑어가면서 그 각각의 지설의 이름과 이번에 아규먼트로 받은 이 이름이 같은지 보고 이게 yes 같다 그러면은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필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가 그러네요.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이뉴머레이션 돼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아마 초급 과정에서 했을 거예요.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초급 과정에서 했는지 아니면 중급 2년차 3년차 이 수업 다음에 이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씩 전체 집합에서 원소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이뉴머레이션입니다. 나중에 RxJS하고 이런 데서도 또다시 여러 번 나옵니다. 알고리즘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에 if 문장을 넘는 거죠. if 문장 해서 if 만약에 duplicated g-cells의 length 길이가 그죠? 이걸 제로다. 그러면은 욕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벗어났던 거.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 밑에 있는 것 그대로 한번 요 세 가지죠. 슈퍼맨, 버더맨, 슈퍼맨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노즈산 돌아왔습니다. 지설 리스트 볼까요? 보면 딱 바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슈퍼맨, 버더맨, 다음에 슈퍼맨이 반복되는 세 번째 슈퍼맨 요 녀석은 안 들어갔죠. 리스트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슈퍼맨 있고 버더맨 있고 세 번째 슈퍼맨은 사라졌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되는 아이템을 걸러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 외에도 다른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